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아버지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승리한 아들 충손왕은 고려 국왕으로 복위하지만 정작 고려로 귀국하지 않고 원나라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신하들의 거듭된 귀국 요청에도 불응하자 김희중 등이 차라리 세자를 새로운 고려 국왕으로 추대하려다가 계획이 발각되어 김희중과 세자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신하들의 귀국 요청과 심지어 원나라에서도 충손왕의 원나라 체류를 부담스러워하자 충손왕은 고려했던 둘째 아들에게 양위했고 그렇게 1313년 충선왕의 차남이 고려의 27대 왕이자 세 번째 충무순왕인 충수광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충수광의 본명은 왕도, 몽골식 이름은 아라트나시리입니다. 충수광도 어머니가 몽골인인 혼혈왕입니다. 단, 충수광의 어머니가 개국대전 공주가 아니었는데 충수광의 아버지 충선왕에게는 정비인 개국대전 공주 외에 예수진이라는 다른 몽골인 후궁이 있었습니다. 충수광의 친모는 예수진이라는 충선왕의 몽골인 아내였고 충선왕의 정비 개국대전 공주 사이에서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둘이 금슬이 최악이었잖아요. 다시 충수광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충수광은 훗날 즉위하여 원간섭기를 종료하게 되는 공민왕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충수광이 재위할 무렵에는 이전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워낙 치고받고 꼴사나운 모습을 많이 보여준 터라 고려에 대한 원나라의 내정간섭이 극심했을 때였습니다. 충수광은 재위 초반에 원나라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내정간섭을 그나마 축소시켰고 원나라에게 바치던 공료와 공물의 양도 나름 줄이는 등의 노력을 보였습니다. 훗날 자기 아들이 왕이 되고는 몽골식 복정을 하자 네 아비와 어미가 모두 고려 사람인데 너는 그 꼴이 뭐냐며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수광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원나라에 머물고 있던 자기 아버지 충선왕이었습니다. 충선왕은 점점 정치에 관심을 끄기 시작하며 1313년 아들 충수광에게 양위하고는 1316년에는 요하 지역의 심왕의 자리에서도 물러나기로 합니다. 충선왕이 원나라 조정으로부터 고려 국왕 겸 심왕에 봉해져서 고려 국왕은 형식적으로 남아 고려 영토와 요하 지역의 두 국왕을 겸하고 있었는데 충선왕이 고려 국왕은 아들 충수광에게 그렇지만 심왕 자리는 자기 조카였던 연안군 왕고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고려사의 충선왕에 대해 기록한 기사 아들 왕도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또 조카 왕고를 세자로 삼았다 때문에 부자와 형제 사이에 온갖 시기 질투가 일어나 결국 그 화가 여러 대에 이르기까지 그치지 않았다 라는 말이 이 뜻입니다. 심왕 왕고는 고려 국왕 자리까지 욕심을 내게 됩니다. 심왕 왕고의 아내 역시 원나라 황실 사람이라 얼마든지 고려 국왕이 될 자격이 있었으며 1320년 새로 즉위한 원나라 칸 영종이 왕고와 가까웠던 사람이라 왕고는 노골적으로 고려 국왕에 대한 욕심을 내비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수광은 최대한 원나라의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친원파 고려 신하들이 이에 반발하여 원나라에 있던 심왕 왕고와 내통하여 원나라 칸과 조정에 충수광이 주색잡기에 빠져있다며 모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321년 원나라 칸은 충수광을 원나라로 압송했으며 약 5년간 고려는 국왕이 국가에 부재해 있었습니다. 이때 심왕 왕고는 본인이 고려 국왕이라고 칭하고 다녔죠. 이때의 사건을 심왕 옹립운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년 후 1323년 심왕 왕고를 총애하던 원나라 칸 영종이 살해당하고 새로운 칸이 즉위하면서 심왕 왕고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충수광 귀국 문제는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1325년이나 되어서야 충수광은 다시 고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원 간섭기 때의 충무순왕들은 다 처음에는 고려의 자주성을 추구하려는 패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고려의 권문세족화되는 귀족들 그리고 친원파 귀족들의 반발과 원나라 조정에서 자꾸 고려 국왕을 강제로 원나라로 소환시키니 다들 귀국해서 개혁 의지를 전부 잃어버리며 무력해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충수광도 그러했고 이 귀국한 충수광은 심왕 왕고에게 선의할 의지까지 보였습니다. 한종유 등 일부 신하들이 충수광은 겨우 말렸지만 이미 충수광은 국왕으로서 의욕을 잃은 뒤였고 1330년 세자에게 양위를 해버립니다. 1330년 충수광의 뒤를 이어 그의 장남이 고려의 28대 왕이자 네 번째 충무순왕 충혜왕으로 즉위합니다. 충혜왕의 본명은 왕정, 몽골식 이름은 부다시리입니다. 충혜왕의 생모는 몽골인이 아니라 고려인입니다. 충혜왕의 아버지 충수광도 복궁장 공주와 조국장 공주라는 두 명의 원나라 황실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부인이었던 복국장 공주 보르지긴 1인칠 발라는 충수광과 별로 동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수광이 복국장 공주의 처소를 찾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하네요. 당연히 후사가 없었고 복국 장공주는 원인모를 병을 앓다가 사망했습니다. 고려사 기록에는 충수광이 복국 장공주의 얼굴을 가격해 복국 장공주가 코피를 흘렸다는 기사가 있는데 혹시 이 외에도 충수광이 복국 장공주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이 때문에 복국 장공주가 사망한 게 아니냐는 소문이 있습니다.
복국장 공주가 죽자 충수광은 두 번째 원나라 황실의 공주 조국장 공주와 혼인했고 출산까지 했지만 아들을 출산 후 사망했고 출산한 아들도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충수광은 훗날 공민왕의 어머니 명덕태후가 되는 덕비 홍씨를 총애했는데 이전 원나라 황실 여인들에게서는 후사를 이을 아이가 없어서 별 수 없이 충수광은 덕비 홍씨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 충혜왕에게 왕위를 넘겼던 겁니다. 나중에 왕이 되는 공민왕은 충수광과 덕비 홍씨의 둘째 아들입니다. 자, 그렇게 1330년 즉위한 고려의 28대 왕이자 네 번째 충무순왕 충혜왕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한숨 쉬고 가겠습니다. 이 충혜왕은 고려판 연산군이며 한국사 통틀어 최악의 폭군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고 고려만 놓고 봤을 때는 고려시대 원톱 폭군이었습니다. 충혜왕의 가진 극악무도한 짓거리에 고작 재위 2년차인 1332년에 충혜왕은 폐위되었습니다. 고려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왕이 국가의 주요 업무를 패신인 배전과 주주 등에게 맡기고 매일 내수와 함께 씨름놀이를 벌이는 통에 상하의 예의가 없어져 버렸다. 상왕이 왕에게 듣건대 소기로서 부당하게 승진하는 자가 있다 하니 왕은 그런 자들을 쓰지 말도록 하라 하고 당부하는 글을 보냈다. 대현 2군의 전장년 안목 성균순 정호 도관자란 정세충으로 하여금 관리의 선발을 주관하게 하고 호종한 신하들에게 자기를 하사하니 폐행으로서 분수에 넘치는 관직을 받는 자가 많았다. 밤에 왕이 폐인 양선, 송명리 등을 데리고 평복 차림으로 몰래 거리를 쏘다녔다. 폐인이란 아부하고 싸바싸바하며 이속을 챙기는 간신들을 말합니다. 충혜왕이 요상한 간신들을 곁에 둔 것 같은데 편파적인 인사야 그러려니 하지만 고려사에 기록된 충혜왕의 기사들을 보면 해도 너무할 정도로 놀았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충혜왕이 즉위하자마자 첫 공식 기록이 엿새 동안 매를 풀어 사냥판을 벌였다는 기사입니다. 성대하게 매사냥을 개최한 것만 11번, 대규모 물놀이 2번, 이외의 각종 잔치와 연회와 술파티 기록은 셀 수 없을 정도로 고려사 충혜왕편은 노는 내용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원나라 조정에서도 충혜왕의 사치벽과 방탕한 생활을 알고 있었고 특히 원나라 조정 내 실세였던 메르키트 바얀이 충혜왕을 미워하여 1332년 충혜왕을 폐위시켜 원나라로 소환하고 그의 아버지였던 충수광을 다시 복위시켰습니다. 1332년 복위한 충수광이 1339년까지 재집권하는데 역시 젊은 시절의 패기는 온데간데없고 무기력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충수광은 만년에 국사를 내팽개치고 대궐을 떠나 지방과 도성 바깥에 지내면서 박청 등 내시 3명을 신임하여 모든 권한을 주었다고 합니다. 충수광이 재집권한 기간 1333년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2016년에 바티칸 비밀문서고에서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22세가 고려의 충수광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편지는 고려의 왕께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교들에게 잘해준다고 들어 기쁘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편지가 실제 충수광에게 전달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요한 2세가 다른 나라로 착각한 게 아니라면 이미 고려시대에 크리스트교도인들이 한반도에 있었고 고려 정부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 측 기록에는 별달리 기술된 바가 없어서 역사의 미스테리로 남아있죠. 1339년 충수광이 죽자 별 수 없이 폐위되어 있던 충혜왕이 재집권하였습니다. 충혜왕 복위를 두고 원나라 조정에서는 바얀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저 망나니는 비록 맞아들이긴 하나 꼭 왕으로 복위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이죠. 그럼에도 장남이 왕위를 이어야 한다는 여론에 충혜왕이 복위를 하였으나 진짜 충혜왕의 행포는 복위하고 다음부터입니다. 차마 일일이 설명드리기 곤란하고 민망하여 고려사 기록들을 인용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 장인어른인 삼사좌사 홍융의 계실 황씨를 간음했다. 왕이 서모인 수비권씨와 정을 통했다. 왕이 남씨를 노영서에 쳐러주었다. 남씨는 유생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뒤로는 왕이 또한 정을 통하다가 얼마 후에 노영서에게 주고는 자주 그 집에 들렀다. 경화공주가 왕을 초대해 잔치를 열었는데 술자리가 파했으나 왕이 취한 채 하며 궁궐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가 날이 저물자 공주의 침실에 들어가 정을 통했다. 왕이 예천군 권한공의 부실인 강씨가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혹은 박이라치를 시켜 궁중에 데려오게 했는데 이라치가 먼저 간통한 사실이 들통나자 노한 왕이 둘 다 때려 죽이겠다. 왕이 밤에 죽은 혹은 박이라치의 처의 집을 찾아갔다. 왕이 내시 전자유의 집을 찾아가 그 처 이씨를 덮쳐서 강제로 욕보였다. 왕이 폐행 임홍보의 집에 행차하자 임홍보가 자기를 모시던 여종을 왕에게 바쳤다. 밤에 왕이 재상 배전의 집으로 가서 그 처와 그 동생 김호의 처를 간음했다. 왕이 윤환의 처 유씨와 정을 통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충혜왕,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4부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